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광고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안드로이드 애플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어플이고 소리만 듣고 자동으로 악보를 넘겨주는 어플이에요. 피아노 키위즈라는 어플인데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도 소리만 듣고 악보를 넘겨준다? 라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써보았을 때 확실히 편리한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었어요. 일단 저는 회원 가입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먼저 어플을 실행시키면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악보들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한 곡 간단하게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로 연주해 볼게요. 이렇게 악보가 나타나면 별도의 설정 없이도 바로 연주하면 악보가 알아서 인식을 합니다. 살짝씩 틀리거나 중간 부분을 건너뛰고 뒷부분을 연주해도 알아서 위치를 찾아내네요. 완전 처음 치는 느낌으로 천천히 연습하는 경우에는 정확성이 조금 더 향상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제작한 악보를 연주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PDF 파일이 아니라 뮤즈스코어 또는 XML 파일로 악보 업로드를 해서 직접 받아볼 수도 있어가지고 제작한 악보를 연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사건의 지평선 악보를 XML 파일로 업로드했더니 이렇게 음표 개수와 범위를 분석해서 난이도를 자동으로 분석해주고 또 최고음과 최저음도 나오면서 61번 반에서도 연주가 가능한지도 나타나는 게 사소한 트렌드까지 잡아낸 것 같더라고요. 이 악보의 경우에는 음이 좀 복잡한데 악보를 잘 넘겨줄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을 하느라 재생바가 약간 늦을 때도 있는데 잠깐일 뿐이지 결국은 인식을 해내고 만약 조금 더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라면 미디 케이블 연결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악보를 보는 입장에서 매우 편했던 점이 휴대폰 가로 세로 모드 또는 태블릿 가로 세로 모드에 맞게 한 줄에 표시되는 악보의 마디가 정리되어서 PDF 파일을 볼 때처럼 확대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연주하다가 박자가 헷갈려서 특정 부분만 들어야 할 때도 해당 마디를 터치하고 재생하면 바로바로 악보의 음을 들어볼 수도 있고 메트로놈 기능으로 악보에 맞는 템포로 메트로놈이 재생되기 때문에 박자감을 익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어플이랑 악보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음 분석의 정확성까지 개선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취미생부터 전공자까지도 되게 쓰기 좋은 어플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총평으로는 그냥 좋아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상 피아노 키위즈의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